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권 출퇴근 원하시는 분들 이 동네 무조건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그만큼 교통 여건 양호합니다. 마을은 정남향, 뒤로 744이 놓여 있고요. 앞으로 경안천이 예쁘게 흐릅니다. 또 바로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일렬로 붙어있는 게 특징이죠. 자, 눈치 빠른 주거독립 열사분들 이 정도만 봐도 느낌 오실 텐데요. 자, 이제 내려가서 차로 한 바퀴 가볍게 둘러보죠.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이 강남권이다. 그럼에도 단독주택을 원한다. 아마 10중 8구 용인, 분당, 화성 정도를 눈여겨볼 겁니다. 아니, 바로 옆에 광주는 왜 뺐냐? 솔직히 무서워서. 다 신현동, 능평동 같을까봐. 광주 하면 다 그렇게 난개발의 교통지역 똑같을까봐. 근데 여기 와보고요. 그 선입견 확 깨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교통여건 좋은 데가 광주에 있다고? 자세한 건 잠시 뒤 도보 여행 때 제대로 분석해 드리죠. 먼저 간단한 특징들 조금 살펴볼까요? 마을은 약 35가구, 아담한 사이즈. 조금 경사가 있긴 있죠. 마을이 윗마을, 아랫마을로 길이 서로 갈라진 것도 특이합니다. 또 이거 보세요. 도로가 무척 깔끔하죠? 최근에 길을 새로 깔았는데요. 이게 그냥 포장만 바꾼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무려 도시가스를 묻었답니다. 아하! 전원마을에 도시가스라! 이것만 해도 구미가 확 당기죠? 더 자세한 건 걸어서 꼼꼼히 살펴보시죠. 진입하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양갈래로 길이 나눠져 있고요. 이쪽 이쪽 마을이 살짝 다른데요. 최근에 도시가스 개통, 오수관로 준공, 도로 포장 완공했다고 저기 현수막이 붙어있네요.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경사도. 또 이쪽에 좀 독특한 게 이렇게 마을인데도 완충 녹지가 있습니다. 전원마을 배치도 지금 중간에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위치한 곳이 여기가 아닐까 싶네요. 야, 여기 올라오니까 드론을 띄울 필요가 없네요. 아래가 쫙 시원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고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저도 거주민분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건 바로 교통입니다. 일단 여기서 강남역까지 한번 찍어보죠. 이 정도면 괜찮죠? 우리의 비교 대상인 과거 오포우, 여기 능평동이 요러니까 어라, 여기가 더 가깝네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통과하는 도로, 여길 주목해주세요. 이 마을은 성남 2000로를 타고 판교 IC로 바로 빠지는데 반해 능평동은 그 유명한 57번 국도 헬게이트를 통과해 경부선에 얹습니다. 여기 하나 더, 중부고속도로까지 옆에 딱 붙어있네요. 아래 2000, 위로 하남을 지나 수도권 제1순환로까지 편하게 얹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이것이 강남권 출퇴근 가능한 단독마을 찾는 분들께 제가 이 마을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마을 바로 입구 쪽에는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고 저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버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요. 아, 여긴 대중교통도 좋죠. 마을 바로 앞에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경강선 광주역과 광주종합터미널까지 노환승 다이렉트! 게다가 조금만 걸어서 아파트 쪽으로 나오면 서울 가는 빨간 버스까지 있네요. 3800번 양재역 종점입니다. 이 마을 아래쪽에 이렇게 큰 물류창고가 두 동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도로와 경계선 역할을 해서 뭐 소음이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는 바로 근처에 없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 광주고, 경화여중고가 있는데요. 남고 여고가 서로 맞붙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으니까요.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하겠죠. 여기서 버스로 16분 2.4km. 이 아스팔트와 도색을 새로 싹 깔끔하게 했습니다. 아주 단지가 예쁘죠? 여기 보시면 최근에 도시가스를 아주 깔끔하게 잘 설치했습니다. 와, 이 집은 완전히 시선 강탈이네요. 또 재밌는 거는 이쪽에 전원마을 쉼터 이렇게 예쁘게 해놨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것 같네요. 깔끔합니다. 교통만큼 놀랐던 것, 바로 쾌적한 인프라. 세상에, 경기도 광주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벌써 보세요. 옆으로 늘어선 아파트 덕분에 생활 인프라 아주 빵빵하죠. 거주민분 말씀으론 짜장면 하나를 시켜도 면발이 아주 그냥 탱글탱글하답니다. 또 아까 살펴본 광주 터미널 안에 이마트, 그 바로 앞에 종합병원인 참 좋은 병원까지 고작 10분 2.4km. 한꺼번에 싹 다 모아놨네요. 다들 아시죠? 단독 전원 마을에서 이 정도 인프라면 거의 신도시 아파트급이죠. 아, 진짜 여기 내가 알던 그 광주 맞나? 이렇게 좀 잘려 있고 또 이런 오솔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이어져 있을까요? 길은 따로 없고요. 아, 이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마을 옆으로도 이렇게 빈 땅이 간혹가다 있고요. 오솔길이 작게 있네요. 야, 이거 등산로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가파른데요. 이제 매운맛 좀 볼까요? 높은 경사, 정리 안 된 주변 환경, 심지어 빈집도 눈에 띄고요. 게다가 한쪽엔 송전탑까지. 이곳 주민분 말씀으론 크게 뭐가 안 좋거나 한 건 잘 모르겠고 오히려 전기요금을 좀 깎아줘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요건 사람마다 체감이 전부 다르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엥? 쿠팡이 안 들어오네요. 대신 쓱 들어오고요. 마켓컬리 안 되고요. 배민 안 되고 요기요도 땡이요. 교통, 교육, 의료, 상권, 배송 다섯 가지를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하니까 또 한 번, 이 마을은 교통 딱 그거 하나로 끝났습니다. 모든 자잘한 단점들 상쇄하고도 충분할 정도죠. 강남권 출퇴근 염두에 두고 계신 주거독립 열사분들, 이 동네 꼭 한번 답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는 추천드리고요. 또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